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주먹 잘 안 쥐어지고 저림 현상 그냥 기본으로 따라오고 뭔가 물건을 잡았을 때 힘이 안 든다. 어깨 쪽이 한쪽 방향만 움직일 수 있고 회전이라든지 이럴 때는 각도 어느 정도 각도가 넘어가면 거기서 통증이 조금씩 왔어요. 어깨부터 손까지 저릿저릿하시다고요? 날이 추워지면서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요?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왠지 모를 팔저림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요, 이제 특징적인 증상들이 좀 생깁니다. 손가락, 특히나 1번부터 4번 손가락의 절반까지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하다든지 화끈거리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손목터널 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가 손목이다 보니까 이 위쪽으로는 증상이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다리에 생기는 방사통, 신경에 의해서 난 방사통은 비교적 구별이 용이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워낙 작은 신체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상 질환들이 겹쳐 있을 때는 구별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냥 목 디스크인 줄 알았다가 어깨 질환이 동반된 경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손이 저리다고 해서 목 디스크 치료하다가 또는 중수간 터널 증후군인 경우도 있거든요. 상지에 생기는 신경 증상하고 여러 가지 관절 증상이 겹치는 경우는 구별하기 좀 까다롭고 그래서 때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이 치료의 결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팔저림 증상, 이젠 내시경 치료를 통해 해결하세요. 내 몸이 아프다고 보내는 경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황진호 정형외과 전문의. 맞춤형 치료를 통해 이젠 통증과 이별하세요. 정동우 정형외과 전문의. 배달기사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신동아 씨. 물건을 실었다 내리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어깨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지금 하시면서 어깨가 많이 불편하시나요? 예, 목과 목하고 목은 그 간단하다 하더라고 해갖고 목하고 이제 어깨하고 같이 한쪽 방향으로 각도가 회전이 안 돼요. 일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왼손이 보조적인 건데. 오른손 주로 오른쪽으로 일을 많이 하는데 왼손은 보조적인 이게 가만히 방치를 해놨으면은 오른쪽까지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통증을 방치하면 오히려 그 범위는 점점 더 넓어집니다. 망가진 곳을 대신해 남아있는 다른 곳들이 더 열심히 일하기 때문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임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목은 앞으로 나와서 목이 당겨요. 당기고 어깨는 오십견 같이 회전이 안 돼요. 한쪽 방향만 아래 위로 약간씩 움직일 수 있는데 회전은 크게 하지 못하고 작은 회전만 할 수 있고 그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와요. 통증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통증은 한 석 달 전부터 된 것 같아요. 불편하기는 한 7, 8개월 전부터 조금씩 불편함을 느꼈고 거기 그대로 방치를 하다 보니까 한 석 달 전부터 이제 회전이라든지 움직일 때마다 아니면 잠자리 될 때 잘 적이 한쪽으로 어깨에 대이면은 좀 통증이 오고 그래요. 수개월 전부터 증상이 있었지만 일을 하고 있었기에 시간 빼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지난 8월 병원을 처음 찾았습니다. 환자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왼쪽 어깨 통증이 많이 심하셨어요. 기간도 이제 몇 달 정도로 오래되셨고 이것저것 해봐도 좀 반응이 없어서 계속 불편한 상태로 활동의 제한을 호소하시면서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어깨 석회와 힘줄염이었는데요. 어깨 힘줄에 석회 물질이 축적되면서 염증을 유발한 겁니다.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 쪽에 하얗게 보이는 음영이 보입니다. 이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어깨에 석회가 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석회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통증에 반응이 없고 이게 계속 불편하고 힘드실 때 저희가 가장 확실하게 처치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석회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석회뿐만 아니라 이제 어깨 위쪽에서 충돌이 생기면서 염증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없애서 우리가 쓰기 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가 이제 가져야 될 목표입니다.
견봉 성형술을 시행해 염증을 일으키는 어깨뼈를 깎아낼 예정인데요. 어깨는 흔한 통증 부위로 꼽히지만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어깨 질환 잘 안 낫는 경우들이 있어요. 치료를 했는데도 왜 안 나을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결국 이게 어깨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항상 다른 부분에 영향을 같이 받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목 디스크가 있으면 어깨의 자세가 움츠러들게 되고 이렇게 움츠러든 어깨는 사용을 할 때 계속해서 충돌이 생기면서 나빠지는 경향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깨 치료를 했을 때 실패를 하는 원인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목과 이제 어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다 한꺼번에 어떻게 치료를 해줄까에 대한 치료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질환이 보입니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중엔 다른 부위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술을 앞둔 지금 기분 어떠세요? 제가 좀 통증이 좀 제가 참고 일을 했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 갖고 수술을 받고 이러면은 좀 편하게 이렇게 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수술에 대한 환자 부담도 줄고 있는데요.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석회를 제거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cm 미만의 최소 절개로 통증도 적고 수술 후 회복도 빠른데요. 그 과정을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석회는 이제 성공적으로 다 제거가 됐고요.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위에 자라 있는 뼈랑 두꺼워져 있는 조직들을 이제 평평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제 충돌 부분이 나빠지지 않게 일단 해보는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운전, 반복적인 작업 등의 현대사회의 수많은 것들이 어깨에 짐을 더하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치료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과거보다 많이 축적돼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수술을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의도한 대로 잘 끝났고요. 저희가 제일 중점을 줬던 거는 우선 어깨에 이제 회전근에 끼어있는 석회죠. 이 석회가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에 요거는 철저하게 다 긁어내서 없앴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어깨에 충돌을 일으키는 골격과 조직들도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저혈관 질환이 대부분 퇴행성이죠. 그래서 이제 뭐 안타깝지만 연세가 드셔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이게 목하고 어깨 질환은 마치 형제 같은 관계라 이제 쌍둥이 형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목이 아프면은 대부분의 60% 정도에서는 어깨 통증이 동반됐을 때 한 60%에서는 어깨도 아프면서 목에 동반 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 목에 협착증이 있으신 거고 환자분은 특히나 5번, 6번에서 협착증이 심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깨 치료만 해서는 통증 조절이 안 되시기 때문에 신경 성형술이라는 목에 시술을 해드렸고 지금 성공적으로 매우 잘 됐습니다. 아마 수술 후 다음 날부터 많이 회복되신 상태로 통증 감소를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지난 10월 병원을 찾은 김정혜 씨. 오래전부터 손목에 통증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증상만 완화시켜 왔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인해 갖고 밤에 되면은 손이 너무 저렵고 힘들어갖고요. 이거 진단받긴 한 6, 7년 됐는데 그 전에는 개인 병원에서 주사만 맞았거든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주사를 맞으면 한 뭐 10달에서 12개월 정도 약효가 있었는데 이제 기간이 가다 보니까 요새는 뭐 보름에 한 번 이러다 보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자주 맞으면 몸에도 안 좋다고 또 다니던 병원에서도 수술을 권하시기도 해서 그래서 수술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죠? 손으로 들어가는 신경이 힘줄에 눌려 압박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 환자들이 많아 일명 주부병으로도 불리죠. 제가 하는 일이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이에요. 뭐 미아도 하고 예전에는 입주 청소 뭐 한복 같은 거 하면 가해질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에요. 수술한 개념도 제가 처음부터 생각지도 안 했고 또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쉬는 시간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그때는 이제 처음 발견했으니까 주사로도 된다 하니까 그렇게 주사를 맞고 있었어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주사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 호전은 그때뿐. 시간이 지날수록 아픈 주기는 짧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불편한 건 손저림이거든요. 근데 이 손저림이 조금 더 진행하게 되면 마비가 되면서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랜 기간 동안 주사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림은 계속 있고 이제는 감각도 무뎌지는 마비까지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태죠. 이대로 방치한다면 손과 손목을 움직이는 게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낮은 기온이 지속될 때는 손이 차가워지면서 통증, 강직 등이 쉽게 발생합니다. 오른쪽 손목을 단면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손목이 지나가는 힘줄이고요. 이렇게 싸고 있는 검은 색깔 선이 손목 터널을 이루고 있는 막입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신경이 쪼이지 않기 때문에 두께가 꽤나 나옵니다. 하지만 진행된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는 이 두께가 또 증가하고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신경이 일자로 쭉 퍼져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신경이 꽉 눌려있는 소견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목적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 부분만 살짝 째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신경이 눌렀던 부분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증상이 훨씬 편해지고 좋아지고 회복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내시경 수근관 감압술을 시행했습니다. 손목 부위를 크게 절개하는 개방형 수술법이 아닌 내시경을 이용해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데요. 이렇게 미세한 장비로 수술하는 이유는 보다 빠른 회복과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수술 시간도 평균 20분 내외로 환자의 부담을 낮춰주는데요. 네, 뭐 수술은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끝났고요. 우리 꽉 눌려있던 신경을 잘 풀어줬습니다. 내시경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뭐 양쪽 다 해서 수술하는데 시간이 한쪽 다 한 5분에서 한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만족도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뭐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옛날은 건강해지면 좀 아끼는 마음에서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 뭐 지금 수술하면서 잘 돼갖고 좀 더 건강한 뭐 무슨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통 없이. 일상생활을 하며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과 손목 많이 사용하는 만큼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요. 혹시나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닐까 의심된다면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통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가장 의심이 될 때 해볼 수 있는 거는 손바닥을 두 개를 모은 상태에서 이렇게 손목을 90도로 굽힌 다음에 딱 모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손목 터널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손가락 끝이 저린 느낌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 자리에 앉아 컴퓨터 업무를 보다가 손목이 아팠던 적 있지 않습니까? 건설 회사에서 CAD 작업을 하고 있는 이현두 씨. 그녀의 건강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일을 하는데 손목이 이렇게 주먹이처럼 잘 안 지어지더라고요. 좀 이렇게 뻗은 느낌? 약간 저림 현상? 그것도 이제 몇 개월 지나니까 잘 주먹도 잘 안 지어지고 뻔뻔해요. 뭐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병원 내원하게 됐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끔씩 전조증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하니까 무시하고 살았죠. 무시하고 살았는데 이게 좀 심해지니까 이제 경각심이 오는 거죠. 팔을 작업할 때 이렇게 뻐근한 느낌 이런 거 좀 불편한 느낌 이게 아 팔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넘겼죠. 보통 많이 물을 하면 좀 그런 것들이 오니까 제가 안 오니까 이렇게 좀 넘어갔죠. 십몇 년 넘어갔죠. 그렇게 목이 디스크가 있는 줄도 몰라서 잘 때 조금 불편하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뭐 자세가 안 좋으면 목이 좀 뻐근하기도 하고 잠을 잘못 자면 담도 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그 정도로 생각을 했죠. 이것저것 이제 내원에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목 디스크가 좀 심하다고요. 여러분, 신경질환은 노화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현대인들의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젊은 환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팔도 저리시고 손아귀 심도 없고 해서 저희가 검사를 했더니 이제 목 디스크하고 중수간 터널 증후군 나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신경이라는 거는 목에서 일곱 가닥이 나오셔. 그죠? 그래서 이제 목으로 나와서 어깨를 휘감아서 팔까지 쭉 해서 손끝까지 오시는 거예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 그게 병인 거죠. 제일 흔하게 막히는 것이
목 디스크에서 먼저 막히시는 거예요. 그치? 그럼 그게 통과해서 내려온 다음에 이제 중수신경은 거의 안 막히고 잘 내려오다가 손목에서 한번 막히시는 거예요. 여기서 막히시면서 오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저리시고 목 디스크도 오니까 이렇게 다 같이 저리신 거죠. 여기서 한 대 얻어 맞았는데 내려오다가 신경이 여기서 한 대 더 얻어 맞으니까 두 배로 신경이 회복하기 힘들다. 이래서 더블 크러싱 증후군이라고 그래.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치료하시는 게 치료 결과가 제일 확실하셔. 아, 그래서 이제 목 디스크는 제가 시술로서 끝낼 것 같고 이제 아마 정동 원장님이 왼쪽에다가는 정동 원장님 특유의 기술이하고 또 내시경을 해서 조금 째가지고 그 신경을 풀어드릴 거야. 그러면은 부기도 좀 빠질 거고 손하기 힘들 돌아오실 것 같아 저는. 뭐 좀 재활이 필요하시겠지만. 손목 터널 증후군과 목 디스크는 각각 다른 신체 부위에서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서로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만 치료하다가 증상이 남거나 또 손만 중수간인 줄 알고 했는데 수술 후에 효과가 없다면은 반드시 목 디스크를 죄송하지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은 근데 손바닥만 저리니까 중수간이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저희가 문진을 해보면은 목도 불편하면서 내려온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두 질환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치료 역시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한쪽만 치료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지속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의 목적은 하나만 치료했을 때 무언가 애매하게 남거나 증상들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추가되는 일단 손목터널 증후군을 수술을 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목 디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시술을 통해서 증상들을 가라앉혀보는 쪽으로 일단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삶의 질 향상의 최우선 항목은 바로 건강이죠. 손목터널 증후군 초기 단계에선 수술 없이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의 단계가 낮은 경우에는 저림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감각 이상과 같은 어떤 신경 마비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약이랑 주사를 통해서 저림만 확실하게 좀 감소를 좀 시켜주고 주변에 염증만 좀 가라앉혀 드렸으면 아마 수술까지 안 오고도 치료가 가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증상이 생기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본인의 단계를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아마 어떤 이런 일로까지 진행하는 걸 좀 막을 수 있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뻐근하실 수 있어요. 움직이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먼저 목에 신경 성형술을 시행하는데요. 가느다란 특수관을 이용해 눌린 신경을 풀어주고 약물을 주입해 통증을 제거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국소마취로 진행돼 부담도 적은데요. 잘 되고 있고요. 팔 쪽으로 흘러내리는 느낌, 등 쪽으로 뻐근하신 거 정상이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님. 손 잘 받으세요. 예. 다음으로 손목에는 내시경 수근관 절개술을 시행했습니다. 조직을 최소한으로 절개해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른데요. 시간 내기가 어려운 직장인들도 이젠 부담없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오랜만에 병원을 찾은 이현두 씨. 달라진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손목 스트레칭을 하며 생활 습관도 바로잡았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수술한 지만 한 달, 한 두 달쯤 돼 갈걸요. 어떠세요 지금?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엄청. 아플 때는 잘 몰라요. 안 아플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던 것들을 손이나 발을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좋아요. 이게 불편한 게 해소가 됨으로 인해서 너무 생활에 다 좋아요. 그냥 사람을 만나도 좋고 일단 손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거 한 가지, 이 손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거 제일 좋아요. 네, 건강해진 모습 보니까 저희도 기분이 좋네요. 통증이 사라지고 삶의 활력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칠 순 없죠.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이 뭐 손목이든 목이든 다 퇴행성 질환이시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시지. 그러니까 제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 가셔서 이제 목 관리하는 뭐 폼롤러 이런 거 있으시거든. 그거 하나 사가지고 매일 따라서 하시면은 아마 이제 앞으로는 큰 문제 생기지는 않으실 거예요. 요거로는
목, 어깨, 팔 쪽으로는 이제 문제 생기진 않으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병원 왔는데 이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잘 나을 거예요 라는 말 들으면 정말 힘이 나잖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건강의 소중함을 새겨봅니다. 우리 손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손 쪽에 예전에 여기 째서 수술했거든요. 그럼 여기 흉터도 많이 남고 아프고 불편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손목에 있는 원래 있는 주름을 따라서 이렇게 절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제 주름하고 이게 거의 같아지면서 흉터도 거의 안 보이고 회복도 훨씬 잘 되고 잘 나을 거예요. 잘 쓰고 계시고요. 이거 이제 수술해서 결과 좋아지긴 했는데 또 나빠지지 말란 법 없으니까 계속 뭐 손, 발, 목 스트레칭 하면서 잠자기 전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일 마치고도 하고 스트레칭 하면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활해서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다. 손목이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목 디스크란 진단을 받아 당황했던 분 많으시죠. 또는 목이 아파서 갔더니 어깨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헷갈리는 통증의 해결책. 더는 방치하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상지가 아프면 이런 통증들이 우리가 손에서 발생하는지 팔꿈치에서 발생하는지 어깨에서 발생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고요. 더더욱 목에서 생기는 통증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신경통 같은 경우는 저린 느낌, 화끈거림 이런 부분들은 목에서 기인하는 디스크와 상당히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오인되기도 쉽고 또 질병이 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어서 나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잘 낫지 않는 질병들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더 열어놓고 접근을 하는 것이 이제 놓치는 질병 없이 치료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하시고 있는 치료들의 대부분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을 수술한다라고 하면 이 부위를 절개를 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통증도 오래가고 어떤 사용도 제한이 많이 생기고 하는 걱정들이 많으신데 요즘은 내시경을 통해서 수술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볍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어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안 좋은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증상의 호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피하시지 마시고 빠르게 치료받는 것이 오히려 결과가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한 60살, 50살 요 근처에 많이들 오세요. 사회생활은 좀 퇴직하시고 좀 쉴만해서 놀러 가려고 하는데 통증은 유발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시술이나 아주 간단한 수술을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제가 그때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60세에 오셨을 때 평균 여명은 80을 넘으셨거든요. 나머지 20년을 그 상태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아주 간단한 시술이나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빨리 회복하시고 남은 여명을 더 손자들하고 자식들하고 즐겁게 놀러 다니시라고 부탁드리거든요. 어차피 20년을 버틸 수 없으시기 때문에 빨리 하시고 더 영유로운 삶을 영위하시는 게 아마 치료의 근본이 되실까 생각을 하고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